2016 KB국민은행 퓨처스 리그 화성시 코리오와 한국 물가 정보 15라운드 4경기 치르고 있습니다. 결국 잠보되고 송태곤 선수는 아직도 6분여 가량 남아 있죠. 하지만 바둑은 고군태 선수의 흐름이에요. 예. 보통 대부분의 이제 바둑 흐름을 보면 시간이 많은 쪽이 바둑이 썩 좋은 적이 없어요. 시간이 없는 쪽이 보통 바둑이 좋고. 아, 그런가요? 예, 보통 그렇습니다. 시간이 이제 바둑이 유리한 쪽은 조금이라도 더 안정적인 수를 찾기 위해서 시간을 많이 쓰고요. 이제 바둑이 불리한 쪽은 오히려 뭐 시간 공격이라든가 이런 의미로 더 빨리 두죠. 예, 지금 상변이 이렇게 수가 안 나는 상태로 여기가 그냥 이렇게 진행이 되면 상당히 집으로 많이 손해예요. 그렇습니다. 모양이. 그냥 이것을 바깥에서 끝내게 하는 것과는 집 차이가 많이 날 것 같은데. 넉점을 살리지도 않고 그냥 뒀어야 되는 것 같은데. 송태곤 선수 그쪽을 붙였는데 더 이상 수가 안 나기 때문에 그냥 이런 정도로 뒀는데요. 여기서도 흙도 이제 모양이 좋게 응수를 해야 돼요. 이렇게 응수할 수도 있고 여기를 치받아서 응수할 수도 있어요. 치받는 것이 좀 더 안정적인 수법인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렇게 찔러도 막아서 끊을 때 이 돌이기 때문에 끼우게 되면 예, 모양이 깔끔하거든요. 이곳을 이어서 끼우면 근데 좀 모양이 그렇지도 않네요. 그러면 이렇게 둘 수밖에 없습니까? 이렇게 두는 것은 이거는 잘못하면 걸리죠. 흙이 수상전을 이기려면 끼워야 되는데요. 끼우고 끊어야 되는데 예, 이렇게 두고 아까 이렇게 조일 수밖에 없는데요. 지금은 이 교환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입구자 수가 성립이 안 되죠. 그러니까 수를 줄일 수가 없는 거군요. 그래서 이렇게 두는 것은 이어서 기분이 나쁘기 때문에 여기를 지금 끼운 거네요. 예, 여기 끼운 게 예, 좋네요. 이제는 여기 더 이상 해볼 때는 없고요. 이제는 여기 젖힐 수밖에 없는데요. 여기 뭐 더 이상 하는 의미 큰 의미가 없습니다. 잘못 순에다가 흙이 여기 두면서 버틸 수도 있어요. 송태곤 선수 여기 계속 두는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아 보이는데요. 막 이런 데 두면 뭐 이렇게 끼워서 억지로 받는 것을 유도하려다가 그냥 여기 두고서 버틸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네. 그것을 계속 둡니다. 뭐 흙도 지금 뭐 이제 고군태 선수는 초읽기이기 때문에 시간을 충분히 초읽기 시간을 써가면서 다음 수를 예측해서 수를 읽어야 되고요. 뭐 어차피 이곳을 단수 쳐야 될 것 같고요. 이거 찌르는 것은 안 해놓을 이유가 별로 없고요. 예, 여기 돌의 형태가 이곳 만약에 끼워 이으면 당장 사활이 걸리지 않으면 그냥 이곳 잡아버리고 싶어요. 잡아도 손을 빼고요. 예. 네. 별다른 배기 수단이 없기 때문에. 있는 것은 잡아야 되고요. 이렇게 잡는 것은 이렇게 끊고 단수 치면 돌 모양이 더 깔끔하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이곳을 이으면 이곳을 끊고 여기를 이어서 예, 이 모양도 뭐 막상 흙이 깔끔하네요. 예, 뭐 이렇게 둘 수도 있고 그냥 단수 치고 이곳을 확 조여도 예, 깔끔한 형태예요.
송태권 선수도 이 상변에서 무슨 수를 내겠다는 것이 아니고 돌을 좀 더 두텁게 만들고 하나 돌을 듣게 만들어서 여기 우변에 이제 젖히는 것을 승부를 하겠다는 건데요. 네. 고건태 선수도 여기를 어느 정도는 염두를 해두고 있을 텐데. 이제 아마 베개 손길이 그쪽으로 갈 것 같은데. 네, 네, 젖혔어요. 그것뿐이 베개 해볼 만한 데는 없어요. 아, 여기 근데 응수하기가 만만치 않은데요, 흙도. 어떻게 둬야 됩니까? 이곳은 끊을 수밖에 없을 것 같고 이곳을 단수치게 되면 뭐 여기 이해해야 되죠. 그럼 이곳 두면 잡는 게 정수로 보여지는데요. 그럼 백에 여기 둬서 쉽게 살아요. 물론 여기 살게 되면 이런 곳 막는 거 선수 이런 데 당하는 건 많지만 제 생각에는 현실적으로 다섯, 여기 때린 걸로 다섯.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냥 붙여서 뒀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기 때린 게 워낙 두텁긴 하지만 흙이 살면 그만이었거든요. 만약에 우변에서 백이 집을 내고 선다면 타격이 좀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전체적으로 흙집이 많기 때문에. 근데 성태권 선수도 지금 어떻게 보면 후회하는 것이 여기를 뭐 왜 이렇게 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일지 몰라요. 그렇게 되면 이 넉점 잡은 것, 넉점 살린 것도 사실 이곳 흙이 이 돌이 없는 상태에서 두 칸 벌리는 것보다 집으로 어느 게 큰지 잘 모르겠고요. 여기를 보류한 채로 그냥 여기를 결행하는 게 가장 백의 입장에서도 정수였을 것 같은데 지금 뭐 이렇게 모양이 깔끔하게 다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맞아. 흙은 여기만 신경 쓰면 되죠.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예. 예, 고건태 선수 여기 이은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별로 실전적인 수는 네, 아니었고요. 집으로 물론 두텁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백의 막까지 고려한다면 좋은 자리긴 한데 집으로서는 그렇게 값어치가 있는 자리가 아니었어요. 네, 여기 붙여서 이 우변을 집으로만 만들고 이 넉점과 실전처럼 이곳 맛보기로 했으면 흙이 이제 겁날 게 없고 집만 많으면 되는 바둑이었거든요. 여기 맛보기고 네, 여기를 지켰어야 돼요. 지금은 더 이상 여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무리하게 마지막 뭐 잡으러 가는 것은 잘못하면 흙이 더 위험하고요. 다섯, 잡을 수밖에 여섯, 없는데요. 일곱, 여덟, 아홉. 예, 뭐 이렇게 잡을 수도 있죠. 예, 좀 능률적으로 잡는 건데요. 여기 돌이 놓여도 이 한 점은 잡고 어차피 백은 살아 있는데 이제 여기를 뭔가 공략을 해보겠다 뭐 그런 뜻인데요. 백이 살려면 이제 이곳은 둬야 되고요. 여기는 선수입니다. 하지만 이곳 하나 두는 걸로는 살 수가 없어요. 뭐 이런데 교환하고 이렇게 둬서 깔끔하게 살아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이 석점이 살아가는 수단이 있나요? 확실히 뭐 딱 여기 둬서 산다 그런 수는 없는 것 같은데요. 맛은 상당히 나쁩니다. 송태권 선수는 아직도 초읽기가 아니죠. 1분 20초 정도 남았습니다. 시간이. 아, 아직도 초읽기에 몰리지가 않았습니다.
졸기는 1분 1회가 주어지는데요. 예, 나를 자 뒀죠. 여기 뭐 흙에 둬서 이곳을 다 집으로 만드는 것과 집으로 거의 한 30집 차이가 나는 거 아닙니까? 잡은 것과 100이 이렇게 사는 것과요. 언뜻 보기엔 그렇습니다. 나중에 이제 좀 당하는 것이 있어서 30집까지는 안 될 것 같지만 그래도 뭐 25집 이상은 돼 보이는 곳이었는데요. 백초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예, 송태곤 선수 이제 초읽기 물렸죠. 한 수 더 갈 수 하겠죠? 예, 여기서 손 빼는 것은 예, 그냥 뭐 여기 치중 가는 순간 살아있는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도서 살았습니다. 이제가 문제예요. 흙이 여기 근데 백도 여기 이런 곳이 절대 선수의 자리가 있기 때문에 함부로 여기 수 날 것 같지는 않고요. 잘 확실히 순하는 형태는 아니거든요. 여기도 크긴 한데 그냥 이렇게 살려주고 흙이 이제 이런데 막는 것이 선수인데 그런 것을 크게 활용하지 못하면 바둑 아직 모릅니다. 이런데 붙이는 수가 여기를 한번 그냥 끊어보고 받으면 여기를 붙이는 둘, 이런 셋, 수단이 좀 넷, 있어 보이는데요. 다섯, 결행 다섯, 하나요? 일곱, 여덟, 아홉. 아 그냥 붙입니까? 이곳 하나 끊어놓고 붙이는 것이 좀 더 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끊으면 거의 절대 선수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끊을 수 있다고 판단하고 백이 이렇게 받을 리는 없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둬도 된다 이거죠. 예. 거기가 이제 백두 신경 쓰이네요. 고건태 선수는 지금도 이제 바둑은 좋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얼굴 표정으로는. 마지막 하나, 둘.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예, 여기에 대한 변화도를 한번 그려보면 이거 끊고요. 여기를 끊으면 늘 수는 없죠. 있는 것도 선수기 때문에 여기 둬야 되고요. 네. 이렇게 두면 이렇게 끊어서 이거 두면 여기 끊어서 여기 잡히는 게 있기 때문에 패도 아니고요. 예, 패도 아니죠. 그러면 이곳을 이쪽으로 다운치는 것도 있고요. 두면은 타고 나옵니다. 수가 났는데요. 문제는 여기 흙 모양과 여기 흙 모양도 확실치가 않죠. 백이 이쪽을 다 죽이고 여기를 나와 끊어서
콘테 선수 머리에 하나, 가려서 여기 둘, 형태가 또 열버 넷, 열기는 한데요. 돌리 끊으면 돌리는 일곱, 형태. 아 거기는 여덟, 아니네요. 아홉. 예, 뭐 어차피 제가 아까 끊고 붙인다고 말씀드렸는데 어차피 여긴 거의 절대 선수의 자리예요. 이렇게 두고 이제 끊으면 백도 여기는 둬야 돼요. 어떻게 됩니까? 1분 안에 모든 수를 읽어야 합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 지금 엄청 큰 소리가 났어요. 송태호 선수가 자신의 이마를 턱 쳤거든요. 예. 아무리 머리 치는 모습을 보여줘도 그 조치훈 구단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죠. 조치훈 구단은 예전에 제가 그 작년이었죠. 작년에 뭐 한국바도 70주년 기념 이벤트 제가 해설을 했었고요. 그 유창혁 구단과. 네. 마지막 하나 중간중간에 이제 조조 대결이었지 않습니까? 뭐 조치훈 선수님 예전에부터 공식 시합에서도 그렇고 마음에 안 드는 수가 나왔을 때 머리 칠 때는 그 대국장 본선 대국장 안에 있는 다른 모든 기사들이 깜짝깜짝 놀랍니다. 소리가 워낙 커서요. 그리고 뭐 몇 년 전인가요? 제가 박정상 구단과 한번 바둑리그에서 대국을 했었는데 네. 그게 이제 제가 약간 불리한 바둑을 박정상 구단이 끝내기에서 실수를 하면서 이제 제가 반집을 이겼어요. 네. 어 근데 그때 박정상 구단이 또 머리를 때리는데 좀 깜짝 놀랐어요. 진짜 머리통 어떻게 저게 되는 줄 알았습니다. 머리가. 그 정도로 세게 때려. 어 너무 세게 쳐서요. 제가 이제 역전승을 뭐 바둑이라는 게 이길 뭐 역전승을 할 수도 있고 완승을 거둘 수도 있지만 그때는 마지막. 약간 미안하더라고요. 머리를 셋, 너무 세게 쳐서. 넷, 다섯. 여섯, 네, 일곱, 좋은 바둑을 역전당하면 기자들이 타격이 꽤 오래갑니다. 아, 지금 송태곤 선수가 둔 이 수의 의미가 있죠. 여기도서 여기 단수 치는 수가 절대 선수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는 늘어서 이거 둘 때 단수 치고 밀어서 여기 돌이 놓여져 있기 예, 아 이걸 미리 단수 쳐놓으면 안 되네요. 미리 단수 쳐놓으면 또 여기서 이쪽으로 돌파를 해서 네. 자충이 되죠. 아, 요걸 안 해놓고 흙이 두면 그때 단수 치겠다는 건데요. 여기를 잇고 먹힐 때 뿌리째 끊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 다 죽으면 여기 뭐 바꿔치기 뭔가 재밌습니다. 마지막 백이 잘 안 될 거. 일단은 여기 셋, 받아둬도 될 것 같은데요.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예, 받았죠. 여기가 수순이 애매해요. 송태권 선수, 예, 지금 이거 그냥 단수 치는 거 선수로는 쉽지 않다고 보는 거예요. 그렇다고 지금 이 교환을 해놓고 이렇게 끊어서 패를 하는 것은 이거는 이수가 너무 악수라. 그렇죠. 예, 악수를 둬놓고도 패밖에 그리고 지금도 안 되는 거니까요. 끊어서 이렇게 둘 수도 있고요. 이 모양이요. 제가 다시 해보면 늘고 이거 두고 아까 이렇게 뒀을 때 미리 단수 치면 돌파를 해서 안 된다고 그랬죠. 이것 두면 여기 두고 그 다음 이으면 여기서 다시 이곳을 이어도 이 돌을 이렇게 젖혀가는 것이 잘 안 돼요. 끊어서 지금 다음에 흙이 때려먹는 형태거든요. 단단수거예요. 네. 여기 젖히는 수가 성립이 안 하면 이 전체 흙돌을 잡기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곳을 교환하고 단수 쳤어요?
대학수인데요. 뭔가 착각했다는 얘기네요. 예, 어쩌면 조만간에 송태곤 선수가 머리를 한 번 더 칠 수도 있어요. 지금 막 머리를 막 흔들면서 너무 괴로워하고 있거든요. 이 뭐 나가는 거는 뭐 집으로는 한 세네 집 정도의 악수지만 뭐 두터움을 고려하면 훨씬 더 악수기 때문에 하나, 칠만 하죠. 셋, 넷, 다섯, 흙이 늘지 일곱, 여섯. 그냥 다음 칠지? 아 그냥 다음 칠까? 아 그러면 느는 거 생각할 필요 없었네요. 예, 여기 이으면 복잡합니다. 복잡하긴 한데 흙도 여기 다음에 이런 식으로 두면 이 백돌도 그렇고 이 백돌도 그렇고 확실치가 않아서 약간 흙이 백이 괴로워 보이긴 하는데요. 예, 고근태 선수는 지금 괴로워하는 것 같으면서도 얼굴 표정에 여유가 있어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예, 송태곤 선수도 이곳이 찝는 것이 거의 선수성이기 때문에 여기 늘어서 뭐 이렇게 되면 여기를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거기를 끄는 겁니까? 한번 찔러보는데요. 글쎄요. 거기 지금 차단하는 게 큰 의미가 있을까요? 흙은 이 돌과 이 돌이 따로 살 수 있는데요. 뭐 지키고 받으면 여기 막으면 여기 막은 것이 집으로도 크고 뭐 여기가 득을 본 형태이기 때문에 이 돌의 사활만 신경 쓰면 되는데 백도 지금 끊으면 다 죽기 때문에 그냥 여기 잡으면 돼요. 흙은 여기 확실히 잡아놓으면 됩니다. 지금 여기 둔 수로는 백이 여기 둔 수로 여기 들었어야 되는 것 같은데요. 마지막 하나. 두 선수의 움직임이 굉장히 분주합니다. 네, 서로 송태곤 선수 머리 한번 만지면 이제 고근태 선수도 머리 한번 만지고 돌파했어요. 뭐죠? 여기 늘면 여기 두고요. 찝으면 네. 만만치 않은 것 같은데요. 어려운 수도 아닌데요. 여기 늘어야죠. 네, 송청원 선수 출기입니다.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조금 들어가네. 아, 송태곤 선수는 이제 패를 해서 여기 절대 패감이 몇 패 있다 뭐 그런 건데요. 아, 패를요. 패는 글쎄요. 백도 완벽한 절대 패감은 몇 개나 있을까요? 뭐 이 패도 어마어마하게 큰 패기 때문에 다음에 이은 다음에 이런 데 막으면 다 죽거든요. 글쎄요. 이런 거 패감 흙이 받으면서 버틸 것 같은데요. 이거 때려도 있게 되면 여기까지 패를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 넣는 것도 있어서 마지막 글쎄요. 하나, 아, 이 패 들어간 건 실수 아닙니까?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뭐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에?
그 수는 이상한데요. 그러면 여기도서 다음에 팻감이 아 팻감이 거의 안 나는데요. 그래도 여기 이어서 여기 찍는 수는 여기 이어서 썼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 이거 때릴 때 받아주면은 송태권 선수는 지금 한 패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쓴 것 같은데 한 패만 있으면 되는 형태가 아닌데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끊어야죠. 아홉. 어, 왜 그렇게 꽉 받죠? 아, 이제는 예, 이제는 이렇게 해서도 예, 뭐 한 패는 더 나지만 그래도 공배를 채우겠다 그런 거고요. 어, 뭐 두기사다 뭐 계속 거침이 없어요. 계속 웁니다. 예, 이게 프로들이 소위 말하는 운다는 표현을 쓰는데요. 계속 뭐 자책을 하는 거죠. 네. 한 수술 때마다 누가 유리한지 알 수도 없을 정도로 예, 뭐 송태권 선수도 뭐 내노라는 엄살 왕이기 때문에 예, 송태권 선수의 액션만 보고 이제 후배 기사들이 자기가 유리한 줄 알고 막 두다가 역전당하는 경우도 많이 있죠.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해될 것 같은데요. 일곱. 글쎄요, 전 이거는 되게 반발을 할 수도 있는데 아 어차피 아 제가 생각하기에는 네. 이곳을 때리면 여기를 두겠다는 건지 아니면 여기를 그냥 이어주겠다는 건지 그걸 잘 모르겠네요. 예, 있고 두면 여기를 막아서 살겠다는 그런 뜻일 수도 있거든요. 어차피 이 돌과 이 돌만 살면 된다 이거죠. 송태곤 선수는 이쪽으로 치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이러면 여기는 이제 패감인데 절대 패가 있는데 아 그냥 때립니까? 아 이쪽으로 패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기 두 번 둬서 이거 잡는 패감 뭐 어마어마하게 커서 어차피 받아야 되는데 지금은 이쪽으로 이을 수도 있어요. 송태권 선수는 무조건 여기 때리면 여기 둔다는 생각만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과연 여기를 둘까요? 여기 붙여서 이 다섯 점을 잡으면서 이 돌이 다 살아가는 것도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를 잇고 흙이 백이 여길 받으면 여기를 둬서 두면 되거든요. 흙이 살아있는 형태인가요? 여기 막으면요? 아, 자체로요? 아니요, 반대쪽이요. 여기요? 중앙 쪽이요. 아, 네. 여기도 확실치는 않은데요. 근데 여기 막는 마지막. 것도 있고 하나, 아니면 둘, 여기를 둘 때 여기를 셋, 둬도 될 것 같고 넷, 다섯, 여섯 어, 여기를 두니까 여기를 두지 않고 일단 여기를 둡니다.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저기 이거 둔 걸로 그냥 여기 두고 패를 이었으면 되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까지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흑의 입장에서도 여기를 흑이 끊고 이렇게 때리는 변화를 해보겠습니다. 여기 백이 손을 빼게 되면 여기 끊고 먹여쳐서 단수 치는 순간 거의 뭐 백수가 없어요. 마지막 하나. 그러면 흙도 이쪽 두는 셋, 게 아니고 여기를 넷, 차단해야 되나요?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예, 아, 그쪽으로 차단을 하죠. 그렇네요. 예. 끊어놓고 백이 또 받아야 된다. 예, 여기 밀었다가 얘기죠. 네.
그렇죠. 이제 송세권 선수도 이제 여기 모양을 아는 거예요. 예, 지금 여기 안 받으면 여기 끊기는 순간 봐도 끝난다고 이제 아는 거죠. 때리면 이렇게 둬서 살아놓으면 근데 이렇게 되면 여기 사활이 이곳을 잇고 여기 사활이 여기 젖히는 게 또 선수라서 흙도 어느 정도는 살아있다 뭐 그런 뜻인가요? 예, 그럴 수도 있겠네요. 예, 제가 오늘 대전에서 이제 삼성화재배 1국을 보고 이제 오늘 이제 쉬는 날이었고요. 이제 올라와서 지금 해설을 하는 건데 이 형태를 보니까 이제 흑백은 바뀌었지만 어제 신진서 선수의 바둑이 생각납니다. 신진서 선수 오늘 제가 잠깐 식사 때 잠깐 그 로비에서 마주쳤는데 네. 제가 어제 그냥 쉽게 뒀으면 어떻게 잘 뒀으면 이긴 거 아니야 그랬더니만 신진서 선수가 아무렇게나 둬도 이겼었는데 딱 그 네. 길을 가서 예 마지막에 그 판윌러 선수랑 뒀는데요 중국에 네. 마지막에 이제 치중 가면서 한 집 손 그 신진서 선수의 집이 한 집 줄어드는 것을 착각한 건지 끝내기가 어제는 너무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면서 신진서 선수가 이제 보통 신진서 선수의 트레이드 마크가 역전승인데 어제는 이제 어떻게 보면 대역전패를 당했죠. 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예, 그 자리는 여섯. 무조건 이해됩니다. 사실 어제의 결과가 참 한국으로서는 만족할 수 없는 예, 본선 예, 1라운드 때는 네. 예, 아주 좋은 성적이었는데요. 본선은 이제 거의 전 기사가 다 살아남았었는데 본선 1라운드 때는 이번 어제 끝난 2라운드에서 뭐 좀 단 두 명이 예. 올라갔죠. 박정환 구단 같은 경우는 중국의 이제 위빙 구단과 이제 나이가 시윤이 된 위빙 구단과 대결을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승리가 예상이 됐습니다. 그 바둑도 뭐 내용 자체는 그렇게 만만한 내용은 아니었지만 그 바둑을 제외하면 뭐 사실상 이세돌 구단 한 명 이긴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한국 선수 여섯 명이 다섯 명이 졌나요? 네. 다섯. 너무 좋지 않은 성적이었습니다. 여덟, 아홉. 지금 상변에 하나 물어봤는데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지금 끊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여기 이어서. 그렇다면 아까 고은태 선수가 여기 꽉 받은 것은 진짜 아예 이해가 안 갑니다. 여기 왜 끊지 않았는지. 지금 이렇게 되면 여기 뭐 이렇게 두면 오히려 여기가 다 선수가 되고요. 이어서 뭐 이쪽을 선수하면서 마무리할 수도 있고요. 여기 단수도 선수고. 뭐 요거는 이제 단수 치더라도 끊는 수가 있어서 교환을 안 할 것 같긴 한데요. 여기 이렇게 두는 것보다 무조건 손해였을 것 같은데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뒤로 탈 수밖에 없죠. 예, 당장은 하지만 백도 여기 두는 게 절대 선수는 아니기 때문에 아주 크긴 하지만 절대 선수는 아니기 때문에 왜냐하면 지금 여기 사활도 좀 신경 쓰이고요. 백은요 이제 여기도 예. 뭐 여긴 당연히 밀고 들어가야 되죠. 흑이 이곳을 이곳을 잡으러 가도 백이 뭐 그냥 살아있는 형태는 아닐 것 같기도 하네요. 여기 찌르고 이런 거 하나 들여다보고 이 정도만 두더라도 예 여기 백돌도 사활이 확실치는 않습니다. 여기는 그냥 자체로 이렇게만 둬도
패형태고요. 뭔가 여기를 수수는 어렵습니다만 여기에 상관이 있으면 마지막. 하나 패 둘, 이상 최소한 셋. 흑이 이제 패 넷, 이상은 나는 형태고요. 다섯. 네, 그래도 송태곤 선수가 계속 변화를 주면서 고문태 선수를 혼란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과연 1곡 장고대곡 그리고 2곡 장고대곡 어떻게 될까요? 잠시 후에 이어보시죠. 15라운드 4경기 함께하고 계십니다. 화성시 코리오와 한국 물가정보의 대결.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예, 고건태 선수 이곳을 하나 젖혀놓고 뭐 개가를 해보다가 여기를 둔 듯한 인상을 줍니다. 그럼 지금 이거를 우화가 잡혀도 예, 이곳을 잡아도 네. 잡혀도 여기를 압박하면서 지금 이 집도 은근히 크거든요. 여기는 여기도 크긴 하지만 여기 집을 한번 세볼까요? 다섯, 열, 열여덟, 스물, 서른, 마흔, 오십, 오십 한 오륙 정도 빠르게 세보면 여기 이 돌도 상당히 크네요. 열네, 스물, 서른, 서른다섯, 다섯. 이 집이 이 집보다 작지 않거든요. 그러면 이제 여기 미생이기 때문에 예, 이런 데 다가오면서 두기만 해도 여기도 있습니까? 아, 여기가 있네요. 목소리 정말 크시네요. 못 봤기 때문에. 여기 이수가 있으면, 그렇죠. 당연히 이거 죽여도 되죠. 여기만 둬도 좌변과 하변 둘 중에 하나만. 지금 고근태 선수는 이제 바둑이 많이 이겼다는 건데, 네. 여기 두고. 확실히 잡아놓고 지금 여기도 이제 백이 받아야 돼요. 거의 이렇게 두기만 해도 워낙 크기 때문에 늘었는데 지금 그냥 여기 적당히 압박을 하다가 이곳 그냥 여기만 집어서 이것만 확실히 잡으면 흑이 많이 이겼네요. 저는 여기 순간적으로 고은태 선수가 이렇게 확신에 찬 바둑일까 하고 집을 세다 보니까 예, 여기가 못 살아있네요. 한 칸 뛰면 찔러서 넘어가면 이 패는 사실상 이게 미생마기 때문에 패감이 너무 많이 나서 이렇게 두면 이 바둑은 고근태 선수가 거의 이제 승리를 가져간 것 같은데요. 이렇게 두면 여기 4알이 걸립니까? 4알만 걸리지 않으면 뭐 이 자리 너무 두고 싶은 자리죠. 4알이 이제 걸리지는 않을 것 같아서 100도 못 살아있기 때문에 예, 4알은 여기 젖히는 수가 남아있어서 여기를 어떻게 100이 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 둬야 되죠. 여담이지만 서중희 선수와 홍민표 선수의 3곡 속기대고 아직까지 복귀를 하고 있어요. 아까 끝났거든요.
예, 원래 이렇게 속기바둑이 끝나면 하나, 예, 인터뷰 둘, 시간이 셋, 있는데 넷, 오늘은 인터뷰를 못할지도 모르겠어요. 일, 그렇다고 복귀를 여섯, 두 기사가 하고 있는 아, 것을 뭐 못하게 할 수도 없고 중단할 수도 예. 없고요. 그만큼 좀 열정을 가지고 임했던 판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여러 바둑을 중계하면서 그 중에서도 인상 깊었던 바둑이 있잖아요. 예. 오늘 바둑은 잘 안 잊혀질 것 같은데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예, 바둑이 유리하더라도 뭐 조금 약간은 확실치는 않지만 그래도 둘짜리는 넣어야 되죠. 예, 이 바둑도 송태곤 선수 예, 거의 힘들어 보입니다. 지금 여기서 그냥 사는 걸로는 백이 오히려 안 될 것 같고요. 그렇죠. 뭔가를 좀 수를 내야 되는데 그러기엔 백돌이 너무 이제 못 살아있는 형태라서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습니다. 그쪽이 살면서 또 예, 반대쪽이 두터워질 테고요. 예, 여기가 죽는 게 네. 문제죠. 이거라도 살아있으면 이거 사는 것에 뭐 개가를 한번 맞춰볼 수도 있지만 지금은 뭐 이거 죽는 게 남아있다면 안 됩니다. 마지막 하나 네, 돌을 네, 거두었습니다. 아, 그래도 중앙에서 변화를 만들어냈었는데요. 예, 지금 저는 송태권 선수가 제 얘기를 들을 수만 있으면 패하다가 이것도 쓸 때 왜 여기 단수 치는 것을 결행을 안 했는지 한번 물어보고 싶은데요. 네, 되감기를 해서 중앙 쪽을 검토하는 투자입니다. 네, 흑 불개 승을 거뒀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이국과 상관없이 한성식 코리오가 팀 승리를 가져가게 됐는데요. 이제 스코어는 2대 0입니다. 네, 이국. 거의 종반전에 시달리고 있는데요. 박하민 선수와 박영문 선수의 대결. 어떤 상황일까요? 예, 지금 여기 아 박영 선수도 지금 막 돌을 거뒀습니다. 예, 이 돌이 잡혀서 이 대마를 공략하면서 네. 예, 이 흑 다섯 점이 잡혔어요. 제가 아까 중간에 봤었는데 흑이 이쪽 돌을 잡으면서 승부를 걸어갔거든요. 근데 이 흑돌 전체가 열받거든요? 못 살아있는 형태에서 네. 이 돌이 살아가다가 이 흑돌이 잡히면서 반대로 이 돌이 잡혀서는 여기 집이 좀 낮지만 전체적으로 백집이 많은 형세였기 때문에 예, 이거 잡히면서 이제 더 이상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예, 여기 부분을 좀 연구하고 있어요. 저희가 1국을 살펴보느라 2국은 자세히 보진 못했는데 어찌됐든 박하민 선수가 승리를 거두면서 KO 승리를 하게 됐네요. 네, 3대 0으로 끝났습니다. 화성식 코리어 진작 이렇게 좀 좋은 모습을 보여줬으면 예, 순위권에도 충분히 들 수 있는 팀이었던 것 같은데 네. 너무 뒤늦게 힘을 낸 것 같아요. 현재 8위라는 게 믿겨지지가 않거든요. 예, 확실히 제가 지금
바둑을 이 바둑을 수순을 거슬러 올라가면서 보니까 네. 이 대마가 살다가 예,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이 돌이 죽은 것 같은 내용입니다. 예. 흙은 어찌됐건 이 돌을 잡아야지 이 돌을 잡고 이 돌이 살아가야지만 이 바둑을 승리로 이끌 수 있는데 좀 열악한 상황이네요. 예. 결국에는 중앙 흙돌이 잡히면서 돌을 거둔 박영동 선수인데요. 네, 박하민 선수가 백불개식을 해냅니다. 네, 화성시 코리오 15라운드 4경기에서 힘을 내네요. 3-0으로 완봉승을 해냅니다. 네, 오늘 3국을 시작으로 매판이 흥미진진했는데 사실 서종희 선수와 홍민표 선수의 대국 초반부터 볼거리가 많았어요. 네, 홍민표 선수가 첫 수를 변 쪽에다 갖다 놓으면서 네. 변을 중시한 듯한 그런 바둑을, 이색적인 바둑을 포석을 짰어요. 하지만 중반부터 그 돌들이 이게 그냥 드문드문 놓여져 있는 돌들이 뭔가 힘을 받으면서 포석이 만만치 않아졌다가 중반 네. 이후에 승기를 잡았는데 상변 쪽에서 약간 좌상기 쪽에서 너무 과욕을 부렸던 것 같습니다. 좀 쉽게 뒀으면 바둑이 유리했었던 것 같거든요. 네. 아쉬운 패배를 시작으로 화성시 코리오가 1국과 2국을 0-0 승리를 거뒀습니다. 완봉승으로 마침표를 찍었는데요. 지금까지 순위표 살펴보도록 하죠. 네, 한국 물가 정보 여전히 6위에 랭크가 되어 있고 화성시 코리오는 티브로드와 자리를 바꿨네요. 네, 이제 탈꼴찌를 했습니다. 네. 앞으로도 힘을 내서 중위권으로 이제 진입할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네, 다음 경기 예고해드려야죠. 다음 SK 앵크린과 신한천일염이 만납니다. 1국부터 3국까지 2승부도 모르겠는데요. 비슷해 보입니다. 바둑 스타일도 그렇고 만만치 않은 대결이 예상됩니다. 네. 네, 오늘 15라운드 4경기를 마쳤습니다. 이제 16라운드에 접어드는데 3라운드밖에 남지 않았어요. 예, 이제 거의 다 끝나가서 좀 이제 개인적으로 좀 아쉽기도 한데요. 네. 이제 끝까지 이제 시청자 여러분 지켜봐 주시고요. 네, 16라운드 4경기 저희는 SK 앤크린과 그리고 신한천일염의 경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수요일 저녁 7시, 6시 반 함께해 주시고요.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안녕히 계십시오.